그런데 단어장에만 정리하고 안 보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보다시피 이렇게 하면 정말 엄청 빨리 암기 카드들을 만들 수 있어요. 헬로 안녕하세요. 헬로 현입니다. 오늘은 다시 암기 영상으로 돌아왔어요. 전에 암기의 기본적인 기능들, 암기 공유덱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공유덱은 다른 사람이 만든 덱이기 때문에 완벽히 내 니즈를 충족해줄 수 없겠죠. 그래서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만의 암기덱을 만들고 싶을 것 같아요. 이전 영상에도 암기 앱 안에서 카드를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렸고 이런 다양한 카드 종류들을 같이 만들어봤는데 오늘은 기존 강의 자료나 단어장으로 좀 더 빨리 암기덱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드릴까 해요. 사실 누구나 시간을 들이면 암기덱을 만들 수 있지만 덱을 만드느라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공부를 별로 못하니까 오늘은 엄청 체계적으로 만드는 것보다 빨리 간단하게 기존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간단해서 컴퓨터도 필요 없고 이렇게 아이패드 하나로도 다 하실 수 있어요. 일단 저는 암기 앱이랑 굿노트를 이렇게 같이 분할해서 열게요. 굿노트에는 강의 자료 또는 내 필기 아니면 뭐 단어장 이런 거를 열면 돼요. 저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독일어 단어장 겸 스터디 플래너를 열게요. 이 서식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소개를 했었고 크티에서 현재 판매 중이에요. 그런데 뭐 꼭 이거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자료를 열어주세요. 이 페이지는 제가 최근에 독일어 책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들을 쭉 적어봤어요. 그런데 단어장에만 정리하고 안 보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거를 계속 반복학습을 하면서 외우고 싶으면 단어들로 암기덱을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 세팅을 했으면 여기 옆에 암기에서 새로운 덱을 만들게요. 이름은 My Deck으로 할게요. 그리고 덱을 선택해가지고 카드 추가를 누르고 카드 타입은 Basic으로 할게요. 그럼 여기에 앞부분, 뒷부분에 뭐가 들어갈지만 입력해주면 돼요. 여기까지는 이 전 영상이랑 동일한데 이번에는 여기에 단어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 굿노트 화면을 스크린샷 해가지고 이미지로 넣을 거예요. 그거를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굿노트에서 이렇게 올가미 툴로 단어를 선택해 그래서 앞부분에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해가지고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딱 이 글씨 부분만 선택이 되고 배경은 선택이 안 돼요. 그리고 암키에서 사진 크기를 조절할 수 없어서 이게 조금 크게 떠요. 아니면 올가미 툴로 선택해서 옵션 중에 스크린샷 하기를 누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여기에 드래그 할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배경까지 이렇게 같이 옮겨졌어요. 아니면 굿노트가 아닌 뭐 웹사이트 같은 데서 자료를 넣고 싶으면 애플 펜슬로 이렇게 오른쪽 밑에 코너에서 밀어서 스크린샷을 하고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크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저장할 필요는 없고 그냥 공이를 눌러서 복사를 눌러주고 스크린샷 자체는 이렇게 지울게요. 원하는 칸에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붙여넣기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단어랑 뜻을 같이 선택해서 여기 뒤에 넣어주면 이렇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저장을 하면 단어가 처음에 뜨고 이걸 한번 다시 클릭하면 밑에 정답도 떠요. 그리고 빨리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앞부분은 동일하게 하고 뒤에는 원래 독일어 단어가 안 보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뜻만 넣어줄게요. 이렇게 하면 독일어 단어가 반복적으로 뜨지 않아요. 그래서 보다시피 이렇게 하면 정말 엄청 빨리 암기 카드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예시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독일어 명사인데 저는 앞부분에는 이 관사랑 복수 형태가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단어 자체만 보였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우개로 지워서 스크린샷을 해도 되긴 하는데 그게 귀찮으면 이렇게 올가미 툴로 이 옆부분만 선택하지 않고 스크린샷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Principe만 뜨고 옆에 있는 거는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앞부분에 넣고 이거는 뒷부분에 넣을게요.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서 명사의 성이랑 복수 형태까지 같이 고민을 하면서 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서식은 지금 이렇게 1단으로 돼 있어가지고 좀 옆으로 긴데 이런 2단 서식을 사용하면 더 한눈에 모든 내용이 잘 들어올 것 같아서 이런 단어장을 만들 때 더 유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암기를 독일어 공부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해서 이거를 예시로 보여줬는데 뭐 문제집 질문 같은 것도 넣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질문 부분을 앞부분에 넣고 정답을 뒤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문장 두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거를 이렇게 알맞게 이은 문장이 정답으로 떠요. 그리고 한 칸에 꼭 사진 하나만 넣을 필요도 없고 이렇게 사진을 여러 개 넣을 수도 있어요.
카드를 만들면서 지금까지 여기 프런트랑 백만 채웠는데 사실 이 태그 기능도 엄청 유용해요. 그래서 혹시 같은 테마인 단어들이나 카드들이 있으면 태그를 달아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특정 태그에 해당되는 카드들만 따로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단어는 동사이니까 간단하게 V라는 태그를 만들게요. 그리고 이거는 명사니까 N. 그리고 이거는 형용사니까 ADJ.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면 나중에는 뭐 동사들만, 명사들만 또는 형용사들만 이렇게 모아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모아서 보려면 커스텀 덱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야 돼요. 홈 화면에서 뭐 원하는 덱을 선택해가지고 여기 밑에 톱니바퀴를 눌러가지고 환경 설정을 열게요. 그럼 여기에 커스텀 스터디가 있고 여기에는 다양한 커스텀 스터디 프리셋들이 있어요. 아니면 필터 크램을 선택해서 직접 커스텀 스터디 덱을 만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고급 기능이어서 오늘은 커스텀 스터디만 살펴볼게요. 원래 앙키에서는 뭐 새로운 단어를 다섯 개 배우고 이전에 배운 단어들도 알맞은 타이밍에 다시 복습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 시스템 밖에서 갑자기 모든 단어들을 공부하고 싶으면 이 커스텀 스터디 기능을 사용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새로운 단어를 더 많이 배울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많은 카드들을 복습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시 예를 들어서 뭐 내일 독일어 형용사에 대한 시험이 있어서 모든 형용사 카드를 쭉 훑고 싶으면 여기서 Preview all cards with certain tags를 누를게요. 그리고 숫자는 여기 덱에 있는 카드 개수보다 더 큰 숫자를 적어주면 모든 카드를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형용사들을 보고 싶으니까 Adjective 태그가 있는 카드들을 포함시킬게요. 카드마다 태그가 꼭 한 개씩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형용사들 중에서 뭐 특정 추가 태그를 가진 형용사들을 제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을 하면 여기 조금 다르게 생긴 파란 커스텀 스터디 세션이 생겼어요. 그리고 사실 아까 그 덱에는 형용사가 하나밖에 없어서 이렇게 카드가 하나인 덱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른 앙키 덱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탭해서 뒷면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계속 반복해서 볼 수 있고 모든 카드를 다 초록색을 누르면 이 커스텀 스터디 세션이 끝나요. 그런데 혹시 형용사들을 한 번 더 처음부터 쭉 다시 보고 싶으면 이 커스텀 스터디 세션을 매번 새로 만들 필요는 없고 여기 설정에서 좀 밑으로 내려가서 Rebuild를 선택해 줄게요. 그러면 이 덱이 리셋 돼가지고 비어있었던 덱이 이렇게 다시 채워졌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엄청 간편하고 간단하게 앙키덱을 직접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어요. 기존에 갖고 있는 자료들을 잘 활용해서 앙키덱을 엄청 빨리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단어장 문제집에 적용하는 것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뭐 강의 필기 자료 같은 것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가 작년에 R코드 잠깐 배울 때 쓴 필기예요. 그래서 이런 펑션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로 덱을 만들어서 외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덱을 만들면 따로 포매팅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참 좋아요. 안 그러면 이 CSS 코드 같은 거를 이렇게 다 건드려야 하고 좀 많이 복잡한데 그게 진짜 생각보다 좀 귀찮아요. 물론 이 덱 만드는 방법이 완벽하지는 않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단어 발음 같은 거는 넣을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다양한 방법을 많이 테스트했는데 편리성이랑 속도를 따지면 이 방법이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혹시 이것보다 더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스프레드시트로 하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가 전에 넘버스로 단어들을 이렇게 쭉 정리해가지고 이거를 .csv로 저장해가지고 앙키로 불러가지고 열었었어요. 이 방법이 궁금한 사람들이 많으면 이것도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됐으면 좋아요와 구독 까먹지 말고 알림 설정까지 빠이.